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어난농입니다. 자 여러분, 무화과 포트며입니다. 지금부터 포트며를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무화과는요 작년에 저희가 삽수를 재배를 했고, 그 다음에 1년생을 올 봄에 포트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한 뼘 정도 순이 올라왔을 때 정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지금 약간 좀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. 자, 포트보다 충분하게 넓도록 구멍을 파주십니다. 상토를 반삽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컸던 흙을 이렇게 아래에서 섞어줍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포트에서 자란 요 뿌리가, 잔뿌리가 조금 더 활착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바로 맨 땅에서는 뿌리가 잘 뻗지 않아요. 아시겠지만 상토 같은 걸 보시면 안에 보면은 뭐 뿌리가 잘 뻗도록 부슬부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토를 좀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무화과 묘목 같은 경우에는 천근성입니다. 뿌리가 깊게 바뀌지 않고 넓게 그리고 얕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에서 빼낸 다음에 뿌리를 풀어주세요.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풀어주시면 되고요. 저기 하단부 있는 뿌리도 이렇게 뜯어주세요. 뜯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모든 나무들은요 뿌리를 조금씩 끊어주시고 심어주셔야지 뿌리 활착이 잘 되고 뿌리 적응력이 높습니다. 자,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고요. 흙도 덮어주십니다. 자, 오목하게 동그랗게 판 다음에 여기에 물을 주면요, 이제 이 물들이 흙과 흙 사이의 공기층에 쑥쑥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물을 주는 이유는 흙 사이의 빈틈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나중에 뿌리가 공기로 인해 가지고 마름 현상을 방어해 줍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줌으로써 흙과 흙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거죠.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. 그래서 뿌리 마름을 방지합니다. 이렇게 물이 다 빠졌죠. 다 빠졌으면 흙을 위에 메꿔서 덮어주시면 됩니다. 주의하실 점은 뿌리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, 그리고 꽂고 눌러주셔야 됩니다. 발로 밟으셔야 되는데요, 이때 물컹물컹한 느낌이 있으면 스톱해주시고, 물이 아직까지 안 빠졌단 말이거든요. 이후에 딱딱한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밟아주시면 돼요. 잘 꺼지죠. 이렇게 하면 이제 포트며 정식 완료.